위로하십니다. 위로. 우리들하고 다르죠. 위로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 전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지만 이거 이대로 들어서 이쪽으로 빠졌고 잘 못해. 마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까지 아직 완전히 다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성사와 중성사 비슷하게 바티칸 공의에 의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미사를 통해서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 하나님을 보는 시각, 이웃을 보는 시각. 즉, 묵은 인간이 새 인간으로 변화됐습니다. 나이 다 돌만한 인간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인간으로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것은 인간이요. 변화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과 바울로가 되었고 생명을 벗어내는 살인자가 생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런 공부를 저도 하면서 체험하면서 저도 예수님 몰라서는 지금 뭐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내가 뭐 열마 박봉신부 그래 뭐 나 내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도 개 좆같은 일이 됐을 텐데. 난 대학에서 자네들에게 진짜 예수님이다. 요새 학생들 세례가 바꾸러 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황하다가 요새 애들, 중국 애들도 그렇죠. 옛날에 내 백경, 베이징 유니버시티도 가고, 모스크바 대학, 자본주의나, 미국에서도 공부한 사람이 돌아가서 그렇고. 요새 젊은이들 보면 몸은 뚱뚱합니다. 햄버거 같은 거, 코카콜라 같은 거. 근데 마음은 나이 다 똑같아. 지배기 몰라. 그래서 이건 상당히 또 중요한 건데요. 복음하고 관계됩니다. 전 세계 대학 총장들이 한 1200명 모였습니다. 에브리 포이어 4년마다 모이는데 나는 한국 총장 대표로 영어도 하고 스펠링하고 말을 한 노도되게 하니까 제가 그 3분 지났어요. 지났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합의된 게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할 것 없이 지금 미래의 주력이 될 젊은이들 큰일 났다. 왜? 지밖에 모른다. 애비도 모르고 엄매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지밖에 모릅니다. 이거. 이건 교육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게 전 세계의 대학 총장들이 하나의 의리 합의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With others and for others. 남과 함께 남을 위해서 사는 이런 가치를 교육해야 된다. 그걸 했느냐? 교육 모시겠습니다. 덩치고 가빼먹고 덕자먹고 오래걸 내면은 이런 교육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건 러시아나 국산주의나 남미나 북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할것이 모든 교육자들이 다 어린이 됐습니다. 어린이 뭐냐면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하냐? 저희가 아까 얼굴이 그랬죠. 북한 중국을 위해서 젊은이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늙은이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 마음에 이 가치 교육, 복음 가치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카톨릭,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제 늦었지만 2000년 만에 지금 깨닫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당위와 현실을 접합시키는 건데 무엇이냐와 무엇이 돼야 되느냐? 당위와 현실을 접합시키는 건 누가 하느냐?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거듭이 받음을 가능하다. 우리 교회도 2000년 만에 많은 실패를 하면서 11도 드시고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방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하십시다. 한과 동시에 주님께 모든 걸 신뢰하면서 필요한 은총을 지나갑시다. 주님은 물질 가치와 정신 가치와 영성 가치와 모든 가치를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하는 이상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 주님은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간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거 구원하게 하는 거지만 하고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함께 받고 김대근 신부님과 우리 지금 선조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유산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은혜를 우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전가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님께 생각합시다. 구하라 받을 것이라, 찾으라 얻을 것이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청할 때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언제 주시느냐 그런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시간에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메토돌로지 그 방법은 안유수의 십자가의 이중역설의 제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건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하겠죠. 이걸 우리가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전해 의사를 계속하십시오. 3분이 30분입니다. 아니, 저는 볼 때 개신교 목사들하고 우리 신자들 만나면 2시간, 3시간이면 어떻습니까? 왜? 의미는 그게 생각. 이 복마 의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봉투하리티 시간적인 요청은 여러분들 오늘 미사에 와서 이 본전 날아갔다 생각하면서 손드시죠. 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무 시간이 되나 우리가 그 시간에 많이 마시네요.